논어 이야기 TV 강의 논어 헌문편 제3장 말과 행동은 나라에 도가 있고 없음에 따라 판단을 잘해서 처신해야 한다. 즈유에방 여다웨이 옌웨이싱방 오다웨이싱 옌순 자왈 방유도연이 행방무도의 원손 해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꼿꼿한 말과 꼿꼿한 행동을 하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꼿꼿한 행동을 하되 말은 공손해야 한다. 스토리 김도라는 회사원이 있었다. 그는 평소의 말과 행동이 꼿꼿하기로 유명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반드시 실천했다. 어느 날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김도라는 회사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회사의 경영진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서 회사의 상황이 악화되었고 직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김도라는 회사의 경영진에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지금 회사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영진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김도라의 말을 무시했다. 경영진은 김도라에게 말했다. 당신은 너무 꼿꼿해. 우리는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당신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어. 김도라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직원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경영진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경영진은 여전히 김도라의 말을 무시했다. 경영진은 김도라에게 말했다. 당신은 너무 꼿꼿해. 우리는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당신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어. 김도라는 고민 끝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기로 했다. 그는 경영진에게 말했다. 제가 이전에는 너무 꼿꼿하게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대책을 검토해 보시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경영진은 김도라의 말을 듣고 그의 제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도라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회사의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다. 김도라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바꾼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꼿꼿한 행동을 하되 말은 공손해야 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게 되었다.